네, 박 이사님. 잠깐 제 방에서 얘기 좀 하죠. 다른 이사님들도 불러주시고요. 어떻게 대강 회사 박주 마셨습니까? 네. 생각보다 경영 전반에 문제가 좀 많네요. 아니, 특별히 어떤 부분이... 일단 중국 시장 진출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천성훈 본부장에 대해 아무런 조사나 문책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 예, 참, 그 천 본부장이 천 회장 자제이다 보니까. 이러니까 한국 기업들한테 재벌이란 비난이 쏟아지는 겁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오너 아들이란 이유로 지분 10% 가까이 갖고 있는 것도 웃긴 일인데 이렇게 회사에 중대한 잘못을 하고도 그냥 지나간다고요? 이번 주 이사진 회의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죠. 그럼. 찾으셨던 K프로젝트 기획서 가져왔습니다. 고아원 후원 사업이라 흥미롭네. 이건 네 아이디어였어? 아닙니다. 천성훈 본부장님 아이디어입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가끔 머리도 쓰나 보네. 왜? 기분 나빠? 당신 정말 최악이야. 나만 탓하지 말고 용기 있으면 어디 한번 해봐. 천성훈 때문에 무릎까지 꿇을 용기는 있으면서 세상에 나서서 사랑 외칠 용기는 없어? 미혼모라고 다 밝혔는데 왜? 이번엔 그 속편으로 미혼모의 사랑이라고 커밍아웃 해보지. 계속 짓밟아봐. 내가 꿈틀이나 하는지. 얼마든지. 티파는 양육권 문제는 알아보고 있어? 네가 정 나한테 돌아올 수 없다면 티파니 문제는 해결하고 나서 다른 남자한테 가든 말든 해야지.